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다 포기하게 됐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고 경제적인 것도 좀 포기가 되죠. 나 자신이 없어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누구의 엄마가 되고.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 가족이란 틀에 갇혀 자신을 잃어가는 아내. 도대체 이 끝도 없는 희생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난 엄마처럼 저렇게는 안 살걸. 오늘의 소프리 주제. 남편과 살기 위해 내가 버린 것들. 제목부터가 남자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뭘 결혼해서 하는데 남편과 살기 위해 여자만 희생해요? 재밌는 게 뭐 복화술을 해 시작부터. 제목은 남편과 살기 위해 내가 버린 것들인데요. 네. 다리화면의 첫 장면이 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네. 그러니까 뭐 작가분인지 제작진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의도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위험하게 나와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아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이분은 예. 우리의 정신적인 희생 아 희생이래. 정신적인 지주이자 네. 희생 정신을 우리 강조해 주시는 네네. 우리의 버팀목 장경동 목사입니다. 아, 자, 그리고 반짝반짝 우리 새 신부 서정 씨. 끼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동치님이 잠시 쉬고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오려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제보가 왔어요. 다른 여자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경재 원장님과 양재진 원장님 그리고 이혁재 씨, 최홍림 씨 이 네 분이 너무 좋아서 깨춤을 추고 계신다는 제보. 제가 제보를 받고 비행기를 돌려서 세계 일주를 하려다가 중간에 끊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거든요. 제가 올라오는데 이혁재 씨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이혁재 씨가 오늘 선영이 나온대요. 진심으로 네. 걱정했구나. 네. 네. 예. 선영이가 잘 갔다 왔어요. 아, 그렇게 걱정했구나. 영란 씨, 장영란 씨는 우리 프로그램하고 안 맞죠. 김정민 씨는? 정민이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르죠. 그래서 눈이 하트가 됐었구나. 네. 오늘 주제가 남편과 살기 위해 내가 버린 것들입니다. 예. 여러 개. 여러 개 있다는 뭐 거네.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거창해질까봐 얘기를 붙이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생각해보죠. 결혼 후에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희생 헌신 그러면 뭐 이혜정 선생님처럼 남편을 막 의사, 뭐 교수 만드는 뒷바라지. 아, 너도 안 만들었어? 지 엄마가 만들었어. 아, 솔직하다. 엄연아 선생님처럼 뭐 톱스타셨는데 희생 선생님 그늘에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제 남편이 결혼할 때보다 점점 퇴락을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뭐 더 나아진 거는 전혀 없고 제가 희생했다면 제 뇌세포죠. 예. 뇌세포? 예, 제가 굉장히 그 처녀 시절에는 나름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억장 무너지는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뇌가 기능을 잘 안 해요. 숨봉숨봉 빠져나갔구나. 예, 막 하고 막 이러는 게 그때 막 뇌세포 날아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갖고 있던 뇌세포의 70%가 좀 소진된 상태. 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소진이 됐다고요? 지금 네. 생각을 해보면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정말 신중하게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저한테 안 해줬어요. 심지어 저희 친정 엄마조차도 네가 결혼하면 이런 게 달라질 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딸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그냥 속고 눈 감고 하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여자는 네. 특히.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이경재 원장님이 비만 전문 한의사가 된 것처럼요? 제목을 바꾸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목이 틀렸어요.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버린 것들이요? 건진 게 뭐가 있는데요? 아예 이건 제목이 틀린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는 과욕을 버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못 빼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지 뭐를 내가 뭐 바라겠다 뭐를 얻겠다 건지겠다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이건 제가 남편하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포항제철소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저런 말씀 듣는 거 보면 하시는 거 보면 네. 우리 남편들이 인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과욕을 버리겠구만. 인간아. 인간아. 결혼하셔서 지금 뭐 손해라기보다 이렇게 희생 버린 녹아내린 것들 내 자신에 대해서 희생한 것들만 얘기하셨는데 저분은 그래도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요? 마냥, 희망적인 얘기 행복할. 결혼에 대해서 좀 마냥 행복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희생했어? 저희 동네에서는 희생의 아이콘이거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뼈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골빈 여자? 그러니까 뼈만큼은 정말 단단해서 통뼈였는데 아, 골이 비는 애가 셋이 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약간 있다고 그래서 칼슘이 비어가길래 야 우리 신랑이 이제 하다못해 칼슘까지 뺏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 신랑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애들은 저한테 정말 기를 많이 주는데 제가 우리 신랑 약간 그러니까 뭐 나왔던 얘기지만 액바지 무녀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안 좋은 길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하고 1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칼슘까지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한테 뭘 가져갔었나 그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하면서부터 제 머리를 못 기르게 하는 거예요. 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하고 머리 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보 나 정말 이번 여름에는 머리를 한번 길러서 꼭 묶어볼 거야 하면 볼 때마다 난 네 머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넌 그 머리가 마음에 드니? 항상 저한테 물어봐서 기를 수 없게. 이렇게 기가 좀 머리카락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머리를 짧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서수연 씨가 이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건 아까 유인경 기자님이 뇌세포가 소진된다는 거와 똑같이 결혼이 아니라 노화죠. 노화죠. 나이를 드시는 거죠. 혼자 살았으면 덜 빠져나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거죠. 그날 되면 술 빠져나가요. 남자들 입장에서 이경재 원장님은 그 진짜 있나요? 오늘 주제를 딱 보고 음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물어뜯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 덫을 만든 사람이 여자라고 할 때 짐승이 빠집니다. 애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사슴을 기대했는데 왜 토끼가 빠졌냐 화내는 꼴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들이 함정이란 덫을 만들어 놓고 결혼하게끔 해놓고 중간에 죄송하지만 돼지가 빠졌대요. 큰 돼지가. 굉장히 여태까지 양수원 변호사 한 여자 가장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가장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자를 행복하게 해도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붙잡아놓고 결혼한 다음에 걔한테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와, 목사님 시도인 것인데, 시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문제지 남자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아니, 남자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이경재 선생님이 그런 거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그런가? 아무튼 저는 그래요. 아니, 또 한 분 계십니다. 최은혜 씨. 어떻게 해서 희생하시는 거 없어요? 여자가 희생하는 게 결혼이 결혼을 위해서.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제가 뭘 희생을 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할까요? 하나만. 예, 예. 남자들이 희생하는 거. 많은 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면서 진짜 희생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저희 신체를 희생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신체 포기? 정말 신체 포기를 했어요. 진짜 총각일 때는 제 신체를 보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미치겠다. 정말 그런 나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목도리 좀 풀고 얘기해봐요.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 신체가 한 여성의 신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뭐, 그거는 지금 슬픈 넋두리 같은데요. 아니, 이진 씨가 뭐 내 뇌세포나 골다공증이 노화해진 거라면 신체 그렇게 된 것도 노화예요. 또 삐진다. 예. 예. 목사님은 결혼 후에 내가 버린 것들 있으신가요? 목사님도 신체 포기했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좀 사니까.